오후 시장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웰리츠 연구소 대표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오후 시장에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뭐 오후 시장에도 현재 흐름 정도의 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은 좀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좀 빠르게 시장에 노출이 돼야지만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조정 구간이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또 분할로서의 좀 매수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이제 종목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뭐 조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 중공업, 뭐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뭐 조선주 조선 기자재들의 지금 상승세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 좀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. 그러면서 조선 3사들도 올해 2340억 원의 투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지금 시대의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.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이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는 일단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변화를 주듯이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는 LNG 쪽으로 해서의 또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십, 데이터 플랫폼 등 각종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,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조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이야기하고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혼조가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좋은 이야기자에다가 포커스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최근에 그 3개월 동안에 글로벌 수주량 좀 1위를 했죠. 5, 6, 7 그러면서 올해까지는 일단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실적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 있는데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후행으로 갈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시는 게 좀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중간 지주회사죠.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호중공업, 현대미포조선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태양광에 대한 뭐 이슈도 좀 있었는데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간에 지금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오늘 현재 한 1.87%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. 뭐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주면 좋겠죠.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 후에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현재 뭐 구간부터 해서 8만 5천 원까지 좀 폭을 넓게 잡고 분할로서의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오후 시장 전반과 눈여겨볼 종목으로 한국해양조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윌리츠 대표,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